안녕하세요. 물뿜는 하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 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이 공동주택 전용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이 제정됐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대상, 그 다음에 제정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Why? 왜 공동주택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이 별도로 제정됐을까요? 이유는 공동주택에 화재가 많이 나고, 그로 인해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제정 이유를 첫 번째 살펴보면은, 공존주택 화재와 그로 인한 사상자가 정말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행 화재 안전 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하고 있는, 저희가 공부할 때 보면은, 어떤 기준이 있고, 공동주택은 어떻다, 공동주택은 어떻다, 이렇게 항상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잖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공동주택의 구조, 거주 특성 및 화재 시 피난 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전용의 화재 안정 성능 기준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뭔가 감이 오시죠? 제 생각에는 공동주택 관련된 문제가 내년에 상당히 많이 출제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주택 관련된 거를 한번 모아서 따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마 실기에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필기보다는 실기에. 실기에 아마 공동주택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 나오면, 만약에 그게 7점짜리면 상당히 큰 문제죠. 그래서 공동주택 관련된 사항을 한번 정리해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이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의 대상은 아파트 등및 기숙사입니다. 아파트랑 기숙사. 자, 그리고 세 번째. 제정 내용은 이제 간략하게 제가 이제 다 써왔습니다. 상당히 좀 힘들었는데요. 간략하게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화기구는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능력단위 1단위입니다. 100제곱미터마다 능력단위 1단위. 그리고 아파트 등의 경우 각 세대 및 공용부, 승강장 및 복도마다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된다. 100제곱미터마다 이거 나올 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옥내 소화전 설비는 어떤 방식 설치다? 호스릴 방식 설치입니다. 호스릴 방식 설치. 그세 번째가 이제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프링클러 설비. 일단은 다 알지만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아파트 등은 기준 개수가 몇 개다? 10개죠. 10개에 1.6 세제곱미터를 곱한 양의 수온을 확보한다. 다만 이거는 좀 새로 나온 건데, 아파트 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의 기준 개수는 몇 개로 한다? 30개로 한다. 30개입니다. 30개. 요즘 아파트는 다 각동이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죠. 새로 신설된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단지가 큰 아파트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기준 개수가 30개입니다. 30개. 30개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수평 거리 R이 2.6m입니다. 기존에 몇이었어요? 3.2m였는데 이제 2.6m로 바뀌었어요. 2.6. 자, 그리고 세 번째, 거실에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한다. 자, 그래서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 관련된 사항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옥외 소화전 설비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설치를 한다. 자, 그리고 다 똑같아요. 다섯 번째, 자탐 설비, 자동화 자탐 설비는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연 감지기 설치. 세대 내 거실에는 연기 감지기 설치하고, 감지기 회로 단선 시 고장 표시가 되며 해당 회로의 감지기가 정상 작동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다 똑같습니다. 자, 비상방송 설비. 아파트 등의 경우 실내에 설치하는 확성기 음성 입력은 몇 와트? 2와트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외웠던 거는 3와트 이상, 실내 1와트예요. 근데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2와트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자, 일곱 번째, 유도등. 유도등은 이제 소형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고, 주차장은 중형 피난구 유도등 설치,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가 설치된 옥상 출입문에는 대형 피난구 유도등 설치. 나오기 쉽겠죠? 이런 것도 꼭 기억하세요. 자, 여덟 번째, 연결 송수관 설비. 펌프 토출량은 분당 2,400리터 이상, 계단식은 1,200리터 이상, 방수가가 3개 초과, 5개 이상시는 5개고요. 하는 경우에는 한 개마다 분당 800리터를 가산한다. 계단식 아파트는 400리터.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 7, 8번도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객간식이나 주간식이나 필기나 실기나. 자, 마지막 아홉 번째, 비상 콘센트. 아파트 등의 경우 계단의 출입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고 수평 거리가 50m 초과 시 비상 콘센트 추가 설치를 한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데 제가 지금 쓴 내용들은 다 아마 소방설비기사 필기, 실기, 객관식, 주관식으로 다 출제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한번 제가 정리해 드렸으니까 제가 지금 유튜브에 올린 영상 한번 뭐 쓰셔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유형노트도 제가 별도로 정리해 볼 테니까 유형노트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